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최소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선 1,600만 명가량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다만 자문회의의 이번 권고가 얀센 백신의 접종을 아예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방위군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명령한 국방부의 조치에 그레게버 텍사스 주지사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레게버 주지사가 텍사스 주 방위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에봇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로이더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에봇 주지사는 백신 접종 의무가 법원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보류된 여러 연방법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군에 대한 백신 명령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주지사의 명령이 연방 명령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최근 프리스코 경찰이 지역 내에서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현금 갈취 행각인 뱅크 저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스코 경찰국의 데메트릭 프리니 경관은 작년부터 지역 내 은행에서 이 같은 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차 속에서 대기하면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대상을 지켜본 뒤 이를 갈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스코 경찰은 주민들에게 주변을 잘 살필 것과 은행을 나서기 전 돈이나 현금 가방을 잘 숨길 것, 그리고 차량에 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뒤따라온다고 생각되면 911에 신고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어제 어스틴 공장 투자 규모가 앞으로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12만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어스틴으로 이전한 것을 두고 한 네티즌이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머스크는 여기에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2100에이커 부지에 들어서는 기가팩토리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규모를 각각 10억 달러와 만 개로 제시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완공을 앞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SUV 모델 Y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이달 초 어스틴에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로 본사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도박의 성매매 의혹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 한복판에 돌출한 아들 리스크 돌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 세계 석탄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7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